유산슬 씨하고 듀엣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 진짜요? 그룹 이름까지 지어놨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 뵀을 때. 네. 어, 이왕이면, 이렇게 또, 유느님과, 네. 이렇게, 듀엣을 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또 번쩍 들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듀엣이, 노래 차이가 너무 이게, 나이 나서, 괜찮아요. 상호 돌리게 하면 되니까. 아, 근데 팀명을 뭐라고 지으셨어요? 정말 간단하게, 유엔송. 예. 아, 유엔송? 유엔송도 괜찮아요. 유엔송. 이름 숫자를 따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제 앨범을 내면 수입은 5대 5 반반해서 반반으로는 괜찮아요? 네. 그 송선배가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아요? 아유 똑같이 힘들게 노래하는데 똑같이 가져요. 오, 네. 5대 5로 파트 분배는 좀 어떻게? 그래도 가창력은 좀 제가 더 나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사이드 좀 깔아주시면 사이드 좀 깔아주시면 약간 예전 철이형 위에 느낌으로 해서 철이형 철이형처럼 니에누님 니에누님 이렇게 하듯이 제가 막 하이라이트 부분 짝에 딱 쳐주고 이렇게 막 그 흐지부지하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깔아주시면 흐지부지할 때 상무를 돌리거든요. 아니 이거는 말이 뚜엣이지. 이거 뚜엣이 아니라 피처링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 아니에요? 피처링 말고 뚜엣이라고 해주는 거죠. 근데 파트 분배는 이런데 수입은 반반 나눠갔자니까. 야, 이거는 남는 장사지. 이거는 완전 나한테 남는 장사죠. 아, 그렇죠. 사실 노래하는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아,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5대5는 전 좋은데 제 수입은 다 기부라. 아. 아, 그러시구나. 저는. 아, 그래. 그 5도 기부라. 아, 그러면 또. 좋은 일 하시니까 더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싫어하시는 거. 좋죠. 좋죠.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야. 다혜 씨가. 토크가 좋으시죠?